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는 주제는요. 이전에 이제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뭐 책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어떠한 지식을 쓰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저도 이제 책을 쓰고 또 많은 강의를 하면서요. 그런 느꼈던 점을 좀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샤워를 하기 전에 우리 장기 과정생들, 이게 모예킨 실무 과정생들하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 장기생들이 이제 제출한 보고서를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기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요. 개인 과제를 내줄 수도 있고 이제 팀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장기 과정생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쓴 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보고서 양식이 보통 이제 실무에서 쓰는 그런 양식 형태로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듬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잘 하는데 이제 문장들을 한 번씩 이제 맞춤법이나 그런 것들을 안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책에서 쓰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문장 기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받다 보면은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 3주, 4주 정도 되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보고서 쓰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을 좀 이제 못 넘겨가지고 이제 과제의 어떤 기술을 뭐 익히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서 못 따라가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고서 자체 이제 과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중도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 그리고 이게 직책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보고서 쓰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계속, 나중에는 이제 고객사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입 때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해주는 걸 좋겠다고 그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던 아무튼 거기에 대한 기술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라고 한 것은 꼭 우리가 이제 뭐 해킹 기술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어떤 능력이죠.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이제 벌기 위한 돈을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기술 요소죠. 그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안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술을 쌓는 것이죠. 이게 어느 기술까지 어디까지 쌓아야 할지는 자기들이 그 자신이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자기가 어떤 회사를 가는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욕심을 내서 더 높은 수준까지 할수 있으면 더 높은 수준까지 준비를 해서 가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더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은 여유가 있고 환경적으로 괜찮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 또 취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당연히 쌓여야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 기술을 가지고 항상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 형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같이 지금 현재처럼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고, 지식을 그 다음에 글 대신 어떤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간략히 썼던 어떤 요약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그 업무를 했다라는 어떤 증적 자료라는 것이죠. 이게 매일매일 어떤 업무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증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위에서 보고 고용을 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글이죠. 글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보고서는 이제 글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글을 누군가가 이제 보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예,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평가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면접을 만약 본다고 했는데 그 면접에 대해서 말로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글로 표현한 어떤 증적 자료가 있으면은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할수 있고 자기 그 회사에서 회사 앞으로 가는데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들은 이제 발표가 필요한 것이죠. 발표라고 해가지고 꼭 항상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1대1로 하더라도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 그 다음에 이해하는 수준까지 계속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까지 모든 교육과정 보면은 이제 한국, 특히 한국 같은 교육과정을 보면은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것들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선행학습할 정도로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쓰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많이요. 물론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뭐 논술 준비나 뭐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쓰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해서 쓰는 것들은 없었죠. 자기의 지식을 정말 원해서 쓰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교육과정에. 그리고 그거를 없으니까 당연히 발표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전부터 잘 쓰고 발표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이제 승진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평가가 좋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든 어떤 글을 형태든 현재로서는 자신이 취업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지식을 표현을 하든 분명히 글로 예,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블로그를 이용하든 카페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어떤 보고서 형태로 정말 잘 짜여진 보고서 형태로 글로 표현을 해서 많은 것들을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또 기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알아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았던 지식, 제가 많이 보고 들었던 지식을 정말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정말 제가 잘 알아서 글로 표현을 할수 있나에 대해서 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남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라는 거, 혹은
이러한 작은 지식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에서 책을 쓰고 책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혹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더 느껴지고요. 그 부족한 것을 다시 또 집에 들어와서 또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동일한 주제로 한번 해보거나 조금 변화를 줘서 새로운 주제를 넣어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게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습관이 돼서 글로 표현을 하고 매일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 듣고 있는 장기과정생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듯이 과제를 하면은 정성껏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글로 표현을 하고 많이 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팀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자기가 팀장이 되던 아니던 자기 지식들을 항상 발표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크게 성장을 하고 자기 그 목표 한파에 대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